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악 사랑하시는 나그네 고창은님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창은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저희들이 국악 좋아하신다는 소문 듣고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지금 안양 관악성당인데요. 예, 현재 관악성당의 사목회 총회장님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악성당 잠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아, 네. 저희 저 관악성당은 지금부터 18년 전에 그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성당이 세우실 때 초대 신부님으로 오셨던 김진태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정말 그 열정과 사랑을 다 바치셔서 좀 예술 작품을 만드듯이 하느님의 그 작품을 만드듯이 성당을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어 주셨기에 저희 신자들이 모두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저희들 이제 그 신자 숫자들도 늘고 그래서 지금은 약 3천 명 정도 가까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한 이제 신자들이 이 아름다운 관악성당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어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안양 관악성당에서는 국악성가도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국악을 사랑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 네. 저희 그 성당에 이제 성가를 지휘하셨던 분들이 아주 능력 있고 열정 있던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 이 성가에 대해서 국악 성가를 정말 이렇게 그 좋아하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그걸 추구하셨던 이제 지지자분이 계셔가지고 오랫동안 국악성가로서 저희 성가단과 그리고 저희 전체 신자들이 같이 그 미사곡을 올리는 국악 미사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분들이 국악에 대해서는 다른 성당보다도 좀 더 가까이 있는 신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양 관악성당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국악으로 또 이웃과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 영접하는 그런 미사곡을 올렸다는 것도 참 우리들 각별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른 성당에서도 이어져 갔으면 싶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성당 주변이 산이 있고 십자가 길도 있고요. 네. 성모 동산도 있고 그런데 네. 이렇게 산을 끼고 있는 이런 그 풍광이 참 남다르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성당이 전체 부지가 한 3,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제 건물이 있는 곳이 한 이제 1,000평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그 수풀이나 산림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은 저희들이 이제 성모동산이랄지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좀 만들고 했습니다만 이제 숲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대로 이제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이 언덕길을 그 길을 그 14개의 그 기도처로 만들어서 기도를 그 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신자들이 자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안양 관악성당 우선은 성당 자체 건물도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뒤에 성모 동산이라든가 십자가 길을 저도 같이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또 국악에도 또 복음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지금 저 나그네 고창은님 하시는 일을 잠깐 또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 예.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법조인입니다. 예. 대학 때부터 법학을 전공을 해서 법조인의 길을 이제 걸어왔습니다만은
나름의 또 제 나름의 또 전문적인 또 길을 가고자 해서 예, 금융권의 그 국민은행의 이제 법무팀장을 또 하기도 하고 또 광주은행의 중부감시인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코레일의 법무처장으로서 법률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코레일의 법무처장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사실 업무가 이제 이 그 인하우스 로이로서 이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간부 직원으로서 또 이제 법정에서는 또 변호사로서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바쁘신 분이 국악하고 귀로만 듣고 즐기시지 또 다른 연이 있을까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창원 변호사님 그 창하시는 모습도 가끔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짬에 바쁜 짬에 국악하고 잠깐 시간 나눌 그런 기회를 가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찾게 되셨는지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국악에 좀 그 밀접했다기보다는요 국악에 대한 어떤 그 호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우리 저 풍장을 좀 그 찾게 돼서 우리 선생님 사부님께서 제가 부족하지만도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름의 이제 남도 민요와 그리고 판소리를 이제 배워가면서 국악의 깊이와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마도 이제 그 강습회 찾으셔서 예, 그 강습회에서 공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도창 접하고 보시니까는 저 남도창 직접 불러 보면서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아마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된 건 남도창 어떠셨어요? 예. 사실은 남도 소리가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께서 이 술을 드시고 나서 아직 기분이 좋으시다는 점에는 타령 것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것을 어렸을 적에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저런 이제 소리를 하실까 항상 이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서 자라왔는데요. 예, 점차 이제 그 이해 폭이랄까 그 소리의 흐름들이 저의 삶에 그 다가오고 깊이가 더해져서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 남도 그 참 남도 소리와 같이 이제 살아가고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아마 남도창 배우셨다니까 이제 뭐 육자배기 흥타령 판소리 또 당가도 좀 하셨을 텐데 이런 소리들이 정안이 깊으면서도 또 사람의 어떤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아마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원님 받아들이실 때는 직접 불러보니까는 뭐가 좀 달라지던가요? 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안을 풀어주고 또 기쁨을 같이 나누어갈 수 있고 힘을 그 이 더 이 얻어가는 하나의 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흐름들을 갖게 된 것은 지금에 와서가 아니라 쭉 이제 겪어보면은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까 말씀드린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의 그 소리를 듣고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제가 군대를 제가 이 진도 옆에 작은 섬에서 마지막 그 한 1년을 한 1년 동안을 이제 지내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섬은 14가구가 사는데요. 마을에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랄지 어떤 뭐 집안에 같이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게 되면은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즐기는 그리고 일도 같이 나가서 일하고 일하면서 같이 소리를 하면서 일해 나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특히 그 아주머니들께서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시고 고기를 잡고 오신데 여자분들께서 밭에 일을 다 해가시면서 그 삶의 그 애환이랄까 그리고 또 어려움들을 소리로서 풀어 헤치면서 서로를 그 격려하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저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저분들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뭘까 생각을 봤을 때 거기서 제가 듣던 이제 진도알이랑 강강술래 이러한 이제 남도 소리 이게 참 큰 힘이구나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그 소리를 나눠 갖고 맞아 서로 같이 부르는 가운데 힘을 같이 모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좋다 생각을 했고 그 가운데 좀 이거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 섬에서는 농주를 집에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근데 그 보리 누룩을 만들어 가지고 보리쌀로서 만든 술인데요. 그 농주를 같이 남도 소리를 하면서 같이 나눠 가면서 돌려보시면서 그 소리를 이렇게 서로 돌려 가면서 부르는 뭐 그리고 그 풍경 너무도 아름답고 정말 그 어디 가서 그 생각을 하면은 그 빙그레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문화 체험을 해 왔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군대 다녀와서 이제 또 다니고 이렇게 가정해서 좀 제가 내 남대로 네. 학교 생활도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 학교 이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민주화에 관한 네. 이제 그런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 남대로 이제 제 인생 그 길에 있어서 뭘 내가 또 해야 할 것인가를 좀 고심을 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국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자연스럽게 했다기보다도 그 김영동 씨 그 창작 그 이 국악 있지 않습니까? 그 음악을 제가 좀 많이 그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 고민도 많고 그래서 이 그 마음에 편안함을 갖고 제가 생각해 봐야 할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상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창작 국악 그 가요들을 조금씩 이렇게 그 불러가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한 그 과정에서 결혼식 때 그 김용동 씨의 창작 가요인 그 이 그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노래 한 곡 부르라 해가지고 이제 불렀는데요. 금빛 같은 우리들 이제 어화둥둥 우리 사랑이라는 이제 이 그 노래인데요. 아주 그 노래 다들 좋아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게 국악 그 이 창작가인지를 모르고 다들 좋아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그 이제 직장에 다니고 이제 법조인 길을 걸면서 이렇게 이제 다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코리엘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사실 그 용산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 나가야 하는데요. 참 그 쉽지 않습니다. 예.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생각하다가 이제 국악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있었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 흥타령이랄지 우리 그 남도 소리에 대한 그 인터넷을 저 이 좀 찾아봤는데요.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저 이 국악을 이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저 우리 품회장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선생님과 사부님께서 저를 편안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소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진도 그리고 제가 또 이 대학 다니면서 고민했던 시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와서 이렇게 겪는 이제 업무적인 어려움 이 가운데서 이제 소리가 그리고 남도 그 마저 소리가 같이 이제 있었다고 보는데 항상 거기에서 뭔가 힘을 느끼고 그리고 어려움을 또 풀어가면서 또 마음을 정리해주고 아픈 마음에 있어서는 상처를 좀 마저 다져주고 어떤 그 이 물과 같이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국악 소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총각 시절에는 진도에 가서
그 멋진 섬에서 정말 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복을 받지, 설복을 받아오셨군요. 그리고, 그리고 대학 시절 때는 스스로 그렇게 신국악, 창작국악까지 찾아서 애창을 부르시고, 이제 업무가 많은 그런 일을 처리하시다가, 또 우리 남도창이나 판소리 위안을 받으셨다는 우리 고창원 변호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직접 이제 한번 불러보실 만한 이제 그런 애창곡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불러보고 싶은 곳은 참 많습니다. 예, 그 사랑을 그 깊이 있게 노래한 이제 쑥대머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리를 전반적으로 예, 간주하면서 예, 그 부를 수 있는 사철가. 예, 그리고, 남도 그 향토적인 정서들을 그 맛볼 수 있는 이 호남가 여러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알게 된 곡인데요. 이제 그 수군가의 이제 그 토끼 화상이라든지 여바라 주야 해보셨어요? 고거 천변이라든지 아주 그 정말 이렇게 이 너무도 그 마음에 딱 달라붙는 곡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게 너무도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느님 축복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도 어른들도 많고 또 자기 뜻대로 미루지 않은 면도 많고 하는 과정에서 살아가지만은 저희들은 어떻든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예, 서로의 그 의지하면서 예, 살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좋은 세상을 같이 좀 찬미를 좀 하고 싶다. 그 노래를 좀 많이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잠깐 짬 한번 내셔가지고 그동안에 배우셨던 거 뭐 잠깐 맛 한번 보여주셔야죠. 지금 어떤 곡 잠깐 불러주시겠습니까? 아, 예. 아, 이제 사실은 이제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호남가 예, 네, 조금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잠깐 우리 저 과창원 변호사님의 예, 호남가 예, 단가 호남가 듣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돋은 해는 보성에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태인 허신 우리 성구 예약을 창흥원이 삼태육교 순천심이요 방백수령의 진한 군이라 고창성에 높이 앉아 나주 풍경 바라보니 만장 운봉 높이 솟아 층층한 익산이요 예예 예, 코레일의 법무처장님이신 고창원 변호사님의 예, 호남가 잠깐 들었습니다. 스스로 즐거우시면 충분히 지금 소리도 무슨 하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냥 자기 스스로가 즐겁고 또 어느 시절에 가면은 이웃이 즐거울 수 있다라면 그것도 복일 것이고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국악사랑 하시면서 짬짬이 예, 또 배우고 그렇게 지내시는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좀 해보시니까 주변에 좀 권하고 싶고 그렇지 않던가요? 예, 사실은 주변에 권하고 싶고요.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습니다.
이 소리라는 게 나 혼자만 배워가지고 나 혼자 그냥 그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같이 나누어야만이, 그리고 같이 서로 주고받고 해야만이 그게 소리의 깊이랄까 멋이랄까 그 실력도 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더 기쁨을 받아서 더 이렇게 또 이 더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는 것 같아서 참 저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 국악을 좀 이 같이 하는 것도 어떠냐. 예. 특히 소리, 남도 소리 참 좋다. 예.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만은, 예, 그게 좀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뜻 그것을 수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러나 싶고 그러는데, 남도 소리를 싫어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못하는 이제 그 실력으로 한 번씩 이제 합니다. 예, 그, 예, 뭐 서로 같이 앉았다가 이제 그 좋은 자리에서 기분이 이제 상당히 좋아지면은 이제 한 곡씩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면은 자기들도 같이 해야 할 텐데. 같이 하자고 하면은 난색을 표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소리라는 것이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자기를 또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좋기는 좋지만은 하기가 어렵다.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그 점은 아쉽게 생각이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막막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길도 못 찾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군요. 그래도 우리 나그네님은 얼마나 용감하세요. 이제는 그래도 주변 동료분들 앞에서나 주변 분들 앞에서 한두 곡 부를 정도는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 다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가 덕택입니다. 아, 저희 잘 가르쳐주셨던 이제 예, 그 선생님들이랄까, 예. 예, 그리고 주변에 같이 그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 동료들이 예. 잘 격려해주고 예. 서로를 위하는 예. 마음으로서 예. 예, 그 배려를 해주니까요. 예.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소리 동량해가지고 버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활 속에서도 이게 위안뿐만 아니라 즐거움 이런 것, 그런 의미들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이, 그 사실은 제가 저희 그 직원들 회식할 때 예. 가끔 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디까지 배웠냐고 뭐 다 했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겠다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저 이 가요랄까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것보다도 이 국악을 이렇게 소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저 직원들이 다들 역시 듣고 있어요. 같이 하지는 못하고 듣고 있지만은 그 제가 소리를 하고 듣고 있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하기 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저 소리가 뭐 예컨대 사랑가랄지 또 우리 흥타령이랄지 아주 서로를 같이 정을 넘칠 수 있는 더 버틸 수 있는 분위기일 수 있는 노래 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씩 부르면은 다들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사실 직원들 저 분위기를 띄우고 서로 이렇게 이 단합 화합적인 역할을 마저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반가운 말씀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오늘 안양 관악성당 찾아서 삼옥회 총회장이신 예, 고창은 변호사님 국악 사랑하시는 말씀 듣다 보니까. 하염없이 그래도 우리 것 좋아하시는 그런 마음속으로 같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국악사랑 하시면서 그렇게 복잡한 업무 보시고 법리 논쟁, 소송 논쟁, 그 재판장에서 또 사무실에서 그 치열하게 예, 무엇이 사회의 이익인가 또는 회사의 이익인가 또는 정의인가를 고민하시는 그 복잡다단한 삶 속에서 우리 국악으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사랑 꾸준히 해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저, 이, 워낙 이제 실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 예. 다른 사람들한테 핀잔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 그것도 뭐 소리라고 하냐 하면서 또 그냥 중간에 틀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 그냥 이, 그 개면적고 그렇지만은 주변의 사람들 다 놀리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만 같이 또 이,
또 이어서 또 하다 보면은 네. 예, 그런 저런 것들이 네. 서로 어울려가지고 네. 예, 주변을 그 즐겁고 또 이 네.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 그 국악 그 소리 사랑하는 일은 네. 계속해서 이 제 삶의 하나 일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예, 안양 관악성당 찾아서 예, 국악 사랑하시는 고창훈 변호사님 말씀 정겹게 들었습니다. 꾸준히 우리 것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행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아름다운 성당을 자꾸 나가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당이자 살려보면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공동체가 진정한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이제 그 길을 대목을 14군데로 나눠가지고요, 각 14군마다 멈춰서서 이제 주님의 이제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올리는 곳인데요. 그래서 예, 십자가시시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제 12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12초였어요. 십자가 지금 주변 바위 옆에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돌무덤 치시는 광경하고 비슷하다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좋은 장소를 잘 택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 늙은 몸이 강주 고향을 보랴 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에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니 태인 허신 우리 성구 예약을
장흥원이 삼태육교 순천심이요 방백수령의 진안군이라 곧창성에 높이 앉아 나주 풍경 바라보니 만장 운봉 높이 솟아 층층한 익산이요 백리담양 흐르는 물은 구구부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이 용안처며 능주어 붉은 꽃은 곳곳마다 금산이라 남원의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 옥가로다 풍속은하순이요 인심은 하멸인디 기초난 무주허고 서기는 영광이라 장평한 좋은 세상 무안을 일삼으니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부자 형제 동복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진도로 건너갈지 금구의 금을 이루어 쌓인 게 김제로다 농사허도 옥구 백성 인피 사이가 둘렀으니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하시고